예걸 아들러. 맥주에도 진짜 맛이란 게. 맥주에도 진짜 맛이란 게. 맥주에도 진짜 맛이란 게 필요해. 예걸 아들러. 안녕하세요. 현마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저는 맛이죠. 아, 이거 젊은 대학생들이거나 혹은 말이죠. 예,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클래식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현마의 메일에 이런 사연을 소개를 해서 제가 초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연인지 이분이에요. 뒤에서 되기도 힘들거든 우리도. 밑에 커멘트는 나보고 출연해달라고 하는 회사에 계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요 대학을 이제 같이 졸업하고 혹은 이제 아직까지 그죠? 예, 4학년도 있을 수도 있고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이런 글을 받고 제가 비전공자인 저로서는 사실 큰 영광이죠. 왜냐면은 음악을 전공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나의 도움을 찾아준다는 건 나로서는 또 나의 마음을 움직였죠. 클래식에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접하게 되었는지.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난 이제 지휘하는 직업도 있지만 그는 이제 개그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을 웃기는 게 좋은 거야. 아이들이 내가 어떠한 걸 해서 웃는 모습, 웃는 소리 듣는 게 너무나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이제 심하자면 개그맨의 피죠, 내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을 웃길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방귀 뀌기. 방귀 뀌기. 네. 그치? 그리고 또 누굴 따라해서 웃기기. 근데 방귀 뀌기가? 근데 이제 그거 끼면 웃겨. 근데 잘 봐요. 그거는 웃길 수 있는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는 행위잖아. 네. 더 웃기는 사람도 방귀 뀌면 웃기잖아.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나는 누구보다 웃길 수 있는 내공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고 I'm the best. 그 당시에 내 또래 친구들은 덜 웃기는 친구들도 기존에 있던 코미디언들 근데 내서 웃겼던 거예요. 저 친구는 나보다 덜 웃기는 친구인데 누굴 따라하니까 웃네 되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그 당시에 한 10살 때 고창 쪽으로 뛸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이 TV를 봤더니 옛날에는 9시에 뉴스 하기 전에 아이들 자라고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뉴스 생방송 맞추기 짜투리 시간에 가곡의 산책 같은 걸 해. 성악가들이 나와서 돌담길 같은 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어제 온 고기배가 고향으로 또 여자 성악가가 이거 한 뭐 드레스를 입고 그네 앞에서 저 걸음 흘러가는 거 이걸 해. 너무 재밌는 거야. 저거구나. 아이들과 똑같이 나는 웃기기 싫어. 나는 저런 부분을 써서 고창적으로 웃겨.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클래식을 접했구나. 그러면서 점점 나의 눈높이가 성악에서 클래식 음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적인 5번 교향 같은 경우에는 치우니까 음악을 듣고 주인공이 없으니까 젓가락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따다다단 음악에 맞추는 거지. 따다다단 이런 식으로 파트를 정해가지고 혼자서 주인하는데 음악은 최대한 맞춰. 그러면서 아이들을 웃긴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5번 교향곡만 계속 할 수 없잖아. 내가 아이들이 막 식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곡도 하게 되고 저 곡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클래식을 혼자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4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예 뼛속부터 음악이니 음악이 아니고 이제 음악을 전공을 안 해서 악보를 못 보잖아. 뭐 G자 용 악보들 이라는 거예요. 음악 책은 이제 대충 이제 보자 버리프스라치도 이러면서 보는데 뭐 G자 용 스코어 악보를 평생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외워진 거지. 이게 40년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아이들을 웃기려고 했던 직업을 가지고 클래식을 접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클래식이 좋아지게 된 거죠. 아 근데 혹시 2-3년 정도 됐는데 저가 사실 연주를 밑에서 했었거든요. 지휘하실 때 한 마인드 밑에서 맨 밑에서요? 네, 두 번 정도 연주를 했었는데
아, 기억... 나랑 같이 연주했던 네. 연주자예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메일을 보낼 때 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출연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로 네. 어필하기보다는 알아주셨잖아요. 어쨌든 진심을. 아, 순수하게 네. 이 사람 접근하면 이 사람 노멀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예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전 사실 기억하실 줄 알고 약간 기대를 아니야. 나는 나도 누군지를 몰라 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아까 막 스코어 볼 줄 모른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나 스코어도 없었잖아. 난 아무것도 없잖아. 네. 난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악보가 이렇게 계속 넘기고 막 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휘단상에. 그때 했었던 곡이 차이콥스키 1812. 1812년 서고. 네. 혹시 그 곡을 틀렸어요? 그 곡은 틀리는 데가 있어요. 바이올린이 응아응아응아응아 네.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서 콘타데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27마디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면은 그래서 28마디에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대부분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요게 들어와서 빨라진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가능한 내가 큐를 주죠. 아유, 진짜 반가워요. 그래서 뭐 어떻게 괜찮았어?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해줘요, 시원하게. 네. 뭐라고 하게 해도 돼. 뭐. 아니, 선생님이시니까,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네, 1812 선곡할 때 그 앞부분에 첼로가 노래를 막 하잖아요. 맨 처음에. 열정적으로 막 이거를 막 하시는데 저는 그 곡을 여기까지 하면서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 지휘 모습이 그래서 그때 노래가 저는 되게 좋았고 그 영상이 현마에 있어. 클래식을 뭐 들어라라는 얘기를 좀 유저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클래식을 지루하다, 따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루하고 뭐 따분하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도 제가 모르는 클래식은 저 역시도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알았죠. 클래식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곡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구나 따분하고 지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정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클래식이 재밌고 또 그리고 그 클래식은 이제 과학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정서가 안정되고 태교도 좋고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구조로 작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 클래식에서는 작곡가의 주관이 개입되면서 조금 난해지고 이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크라든지 고전이라든지 낭만주의 초기까지는 순수하게 작곡이 된 구조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좋다고 하잖아. 동물에게도 닭들한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더니 닭이 알도 많이 먹고 어떤 닭은 알을 안 넣고 바로 병아리를 낳았다는 얘기를 위험한 현장에서 클래식 음악 하나 듣기 사고 같은 생각이 들어. 잘 생각해봐요. 네. 고급 식당 가면은 음악이 어때? 클래식 음악. 네. 그리고 미용실 클래식 음악 나올 거야. 네. 성형외과 클래식 음악 나온다. 네. 잠시 후에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편안해. 자, 오늘 맞죠. 또 이렇게 그, 아, 저와 함께 연주를 했던 또 그 콘트라 베이스. 네. 저는 뭐라 그래요? 네,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고. 베이시스트? 예, 베이시스트? 예. 여자들만 베이시스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는 베이시스터 엉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그렇게 베이시스터? 네. 전혀 사실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야 만나서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고 아, 비좋은 공자이지만 아,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네. 더욱더 맞죠. 힘내서 저도 제 할 일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먼저 함께 해주셔서